반갑습니다. 캠핑장 작가 알샤데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노지, 차박, 난방 방법 중에 차박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차 안에 공기 난방은 이 무시동 히터로 해결을 하시는데 바닥 난방을 전기 매트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를 가동할 때 소모하는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기 매트 같은 경우 2인용을 가동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당 100W 이상은 소모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차량에 충분한 용량의 파워뱅크나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200A 정도의 파워뱅크를 매립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와 전기 매트를 동시 사용하실 경우 2박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전기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무시동 히터의 열원을 이용한 온수보일러 키트가 있다면 파워뱅크 용량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동안 2박을 하셨다면 3박, 4박도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이용한 바닥 난방까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차박과 루프탑 텐트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노지 동계 캠핑 난방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백색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간격이 좁은 오토 캠핑장에서 사용하실 경우 주변 캠퍼분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오토 캠핑장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죠.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일반 캠퍼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금액을 내고 오토 캠핑장에 왔는데 바로 옆에서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노지 캠핑에 나오셨다면 수긍을 하시겠지만 비싼 비용을 내고 캠핑을 오셨는데 타인의 무시동 히터 소리로 인해서 힐링에 방해가 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오토 캠핑장에서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 세태에 맞춰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내용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는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단내저의 트윈스 무시동 히터입니다. 저가 대비 소음도 상당히 적고요.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별도로 이런 등유통이 있고요. 무시동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한 파워뱅크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차량에 고정하는 무시동 히터 유리 거치대도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시고요. 거치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송풍관 길이를 좀 더 길게 하셔서 이 바닥에 놓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박 내 난방을 하려면 이 온풍관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온풍관이 들어가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열량 손실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별도로 이 방풍 시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떤 무시동 히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풍 시트 그 장착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문을 열어 주시고요. 방풍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내저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온풍관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고정할 수 있는 버클이 이렇게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한쪽을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달려있는 버클을 안쪽에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길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단단하게 당겨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모양만 잡아서 문을 살짝 끼게 해주시고요. 살짝 밀어주시면 문이 닫힙니다. 그럼 모양이 좀 안 잡혔죠.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이 차량 내에서 이런 부분을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좀 더 팽팽하게 방풍 시트가 체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량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강추하고요. 이 구멍으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은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무선 리모컨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절기를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파워 연결선도 같이 집어넣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송풍구가 되겠죠. 송풍구도 차량 안으로 넣어주시고 공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 내부로 오셔서 헤드레스트를 빼주시고요.
단내저 무시동 히터용 보일러를 차량내 놓을 장소를 마련하시기가 힘든 분들 때문에 이런 무시동 보일러 거치대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치대를 헤드레셋을 뺀 자리에 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치하는 방법은 헤드레스 거치대의 이 구성품 이 부분의 노즐을 빼서 헤드레셋이 있던 곳에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아까 별도로 보여드린 이 부분을 위치에 맞게 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차량의 시트 각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평이 맞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시동 보일러 키트를 이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끼워주시고 노브를 단단하게 조여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헤드레셋 거치대에 무시동 보일러를 세팅을 하셨으면 온풍관을 이 부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보일러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면에 전원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온수매트에 퀵커플러를 이쪽에 딸깍 수련하게 꽂아주시면 보일러와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전원까지 전부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일러에 전원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에 파워를 넣어주고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온수 보일러에 가동을 시켜주면 온수통 안에 물이 순환되면서 차박 내 구성되어 있는 온수 매트가 덮여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온수 보일러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소음도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시동 히터라는 것이 성능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목탁 소리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백색 소음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캠핑장에서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노지캠핑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약간 떨어진 장소에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배려이자 예의니까요. 무시동 보일러의 안쪽을 보시면 이 별마크 안쪽으로 물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덤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이죠. 바로 물멍이 가능하다는 거. 제 아내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현재 가동한 지 1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매트리스를 순환하는 온수통의 온도는 64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스를 만져봐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이 바닥을 흐르는 온도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내저 무시동 히터 보일러 다시 한번 그 성능에 감탄합니다.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겨울 동계 노지 난방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영상은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무시동 히터용 온수보일러 킷을 이용한 바닥 온수매트 사용하는 방법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실 때 똑같이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온수보일러 킷을 이용한 난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비좁은 차 안에서 설치할 때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내용이 되겠죠. 물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확장형 루프탑 텐트가 아닌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차 위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텐트에 국한된 내용이라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동을 시키기 위한 전원선과 조절기 이 부분을 텐트 내부에 올려놓고요. 온풍관도 이 텐트 틈을 이용해서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텐트 내부에는 파워뱅크를 아까 올려놓았고요. 텐트 내부에 올라가서 보시면 온풍관, 조절기, 그리고 전원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시동 히터에 전원을 연결하고요. 이 틈 사이를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 루프탑 텐트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환풍을 위해서도 이 정도 틈은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관을 무시동 보일러에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원 라인을 파워뱅크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무시동 온수 보일러 키트에 전원선까지 연결하면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 하나 남았네요. 바로 온수 보일러를 온수 매트에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작동을 위한 준비가 전부 끝난 겁니다. 파워뱅크에 전원을 넣고요. 무시동 히터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가동을 시작했네요.
가동한 다음에 문을 닫고 내려가서 온도 변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온수통의 온도는 33도인데 이 매트리스 안의 온도는 제가 엊그제 캠핑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이 낮을 겁니다. 전부 가동을 시켜 놨으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실내 온도하고 바닥 매트리스의 순환 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시동 히터와 온수보일러를 가동하고 텐트 밖으로 내려온 시간은 1시 31분입니다. 정확하게 한 20분 가동을 해보고 1시 50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50분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대전의 기온은 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텐트 내부로 올라가서 텐트 내부의 온도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순환되는 온수매트의 횟수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벌써 후끈하네요. 텐트 내부의 온도입니다. 55.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끈할 정도로 덥네요. 그리고 순환되고 있는 온수매트의 횟수 온도는 7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수의 온도는 뜨거울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외부 온도가 영상 8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풀로 가동한 상태라 이렇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온도가 실외 온도하고 거의 40도 차이가 나고 아까 온수매트 온도가 30도 정도였는데 71.8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절기의 단수를 조절하셔서 약하게 놓고 사용하시면 온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특성상 많이 건조해지니까 텐트를 좀 열어서 환기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아무리 극동계라고 해도 안락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이 더워서 가동을 중지시키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이용한 차박, 바닥, 난방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루프탑 텐트의 극동계 바닥 난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극동계 캠핑을 즐기실 때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캠핑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제품들의 구매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거기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시동 히터란 제품은 아무리 좋은 제품도 제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이트 간격이 좁은 오토 캠핑장에서의 사용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노지, 동계 캠핑, 난방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지를 찾으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따뜻한 동계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날씨 자체가 겨울답지 않게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오늘 루프탑에서 실험한 내용 그리고 이 차 내에서 실험한 내용이 상당히 고온으로 나왔습니다. 극동계 되면 쾌적하고 안락한 동계 캠핑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동계 캠핑을 하실 때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